자, 사례를 꼼꼼하게 살펴보면 일단 엄마가 대출받은 사실을 아들에게 숨겼습니다. 그래서 신용등급이 이렇게 하락이 됐는데 이런 경우 보상받을 수 있습니까? 이게 비슷한 사건이 실제로 아, 있었어요. 있어요? 네, 실제로 있었는데 어머니에게 이제 본인 신용카드를 건네드린 거예요. 그랬는데 어머니가 이제 카드 시디기에서 카드론을 받으셨는데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카드론을 받으신 거예요. 엄마도 대단하시네요. 아들 건데. 그래서 이 아들이 이거는 카드사의 잘못이 있다. 본인 확인하고서는 이제 카드론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대출을 본인 확인 절차도 없이 이렇게 해주냐. 이건 카드사의 잘못이기 때문에 난 보상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제 피해 구제 신청을 했거든요. 결과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 궁금한 게, 우리 카드 단말기에서 카드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일부 신용카드도 있고요. 그러니까 기능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카드마다 이제 약관을 그렇게 시디기에서 카드론을 하도록 돼 있으면 사실은 거기서 인출 금액이 나오잖아요. 그거 자체가 사실 내가 대출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체크카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계좌에서 돈이 나오는 거지만 똑같은 시디기라고 하더라도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그 돈을 받게 되면 나는 그거를 이자를 덧붙여서 내가 갚겠다라고 하는 론이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